포항 철강공단의 한 비료 공장. 넘어진 기름 탱크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지만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름 탱크가 폭발한 것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탱크 철거를 위해 주변 배관을 자르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로 탱크 위에 있던 철거업체 직원 63살 정모 씨가 숨지고 41살 신모 씨 등 4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이 다행히 그 폭발 열기를 막아줘가지고 화상을 들이붓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열기가 갔나 봐요. 그래서 온몸 전체에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특히 숨진 정모 씨는 폭발의 압력으로 튕겨나가 탱크 옆 공장 지붕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벙커 시유를 보관했던 기름 탱크에 유증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불똥이 튀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을 절단하기 위해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기톱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발화원이 된 걸로. 경찰과 대구노동청은 시공업체와 비료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철거 전 탱크 내부의 유증기 확인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